아저씨는 내가 어딜 가서 애엄마야. 들어가란 집에 안 들어가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일수. 집이 코앞인데 안 아직 가요.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지 행동이의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다. 제새끼는 나 몰라라. 그렇게 팽동이는 제새끼 팽주와 점점 멀어져갔다. 아, 왜 그럴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 팽지가 어미의 빈 자리를 채워준다는 건데. 위기의 가족 팽동이는 정녕 남편과 자식을 등진 불량 엄마란 말인가? 눈앞에 있는데 안 가는 게 팽동이가 처음부터 새끼를 아예 안 돌본 건 아니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었어요. 알을 두 개를 낳았는데 지난달 14일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새끼 팽주. 이때까지만 해도 팽동이는 그 누구보다 정성껏 새끼를 돌보는 훌륭한 엄마였다. 하나만 알이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네. 거의 하루 종일 새끼 곁을 지키며 남다른 애정을 쏟아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한순간의 실수로 팽동이가 아직 부화하지 않은 자신의 알을 밟아버린 것. 새끼는 그렇게 준비도 없이 세상에 나와버렸다. 보시겠지만 여기 밑에 발 밑에 지금 알이 깔려있거든요. 근데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새끼가 발 밑에 깔린지 모르고 계속 밟고 있어요. 알이 부화 예정보다 빨리 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몇 시간을 못 버텨서 이제 회사했습니다. 정말 실수였던 거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늦음하게 얻은 사랑의 결실. 얼마나 기다렸던 새끼였는데. 노산의 첫 출산이라 모든 게 서툴렀던 팽동이 알이랑 새끼가 점점 헷갈릴 수 있어요. 온기가 식어가는 새끼를 품어보는데 새끼의 숨이 희미해져가는 것도 모르고 나무 둥지를 열심히 쌓는 여서. 하지만 결국 팽동이는 자신의 품속에서 새끼를 떠나보내고 말았다. 그날 이후 팽동이는 달라졌다. 집을 나온 것도 모자라 먹이를 아예 입에 댈 생각도 안 한다는 것. 진짜 충격 먹었네요. 먹이 주면은 바로바로 먹었다는데요. 그 새끼가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는 새끼를 잃은 충격 때문일까. 전에는 먹이만 보면 무작정 달려들던 녀석이 이상할 정도로 먹이를 거부한다는데 죄책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먹이를 먹어주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어떻게든 먹이를 먹게 해야 한다. 팽동이를 잡아 강제로 입을 벌려 먹이를 넣어주는데 헌데 녀석 애써 먹인 먹이를 뱉어버리고 만다. 아쿠아리스트의 속이 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끝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겨우 먹이 하나를 간신히 넘기는 팽동이. 먹었어? 아, 진짜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고 둘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애가 더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 보충도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라도 먹이고 있어요. 옳지, 잘 먹었다. 한창 새끼를 돌보며 행복해야 할 때에 팽동이는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원래 자카스 펭귄은 부부가 교대로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특징. 하지만 아내 팽동이가 육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바람에 아빠 팽지가 홀로 24시간 고군분투 중이었다. 혼자 새끼 돌보랴 다른 펭귄들 경계하랴. 아빠 힘들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팽지는 점점 지쳐갔다.